5월 21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무엘하 20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세바는 우리가 다윗과 함께하면서 누릴 축복이 없다고 말합니다. 받을 축복이 없으면 받을 유익이 없으면 그와 함께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세바의 주장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추종할까 생각했던 이유는 복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누릴 이익이 있는가를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세바의 말에 힘을 실어주고 그렇게 다윗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딱 기복신앙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줄 알고 주님께 옵니다. 그런데 막상 기도하는데 응답도 안 되고 잘 되는 일도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심지어 누군가는 종교를 바꾸기도 합니다. 물어보면 내 기도를 안 들어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건강도 가족도 재정도 회사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시니 나는 축복하는 타 종교를 찾아가서 기도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와 같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익을 주실까봐 분깃을 나누실까봐 그분 곁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복 때문에 하나님 눈에 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그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극강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사실 하나 붙들고 하나님을 굳건히 믿으며 주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복신앙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촌각을 다투는 일, 아주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세바를 잡는 일은 바로 그런 일입니다. 이런 중요한 일을 아마사에게 맡겼습니다. 아마사는 누구인가요? 압살롬의 반역 세력의 선봉입니다. 그러니 사실 그는 참소를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아마사를 용서하는 것뿐 아니라 이와 같이 중요한 일까지 그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러니 아마사는 이 일을 무조건 해내야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실망적입니다. 그는 기한 안에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저런 변명을 할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그는 하지 못했습니다. 혹은 하는 척하며 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두 번째 기회를 얻은 자, 은혜를 얻은 자에게 이와 같이 중요한 일이 맡겨진다면 목숨을 거는 마음으로 반드시 실현시키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이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고 복음이라는 너무나 중요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나는 이 일을 반드시 그러므로 이루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기회가 무색하지 않도록 맡기시는 사역에 올인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인생이라는 기한 안에 반드시 맡겨주신 목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다윗은 또 은근슬쩍 넘어가면서 징계하려고 합니다. 이 암논의 잘못을, 압살롬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바로잡지 않고 하는 듯 안 하는 듯 징계하다가 사실 수많은 어려움을 마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요압의 잘못을 또 은근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 징계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다윗은 정확하게 그를 불러서 그가 압살롬을 죽인 까닭과 그가 다윗을 협박했던 사건들을 지적하며 징계했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선을 그어주고 정의를 실현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런 과정이 없이 은근슬쩍 요압을 군대 장관 자리에서 일단 내리고 아마사를 세우는 일로 요압에게 무언의 징계를 실천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반역자 세바 잡는 일에도 요압이 아닌 아마사 그리고 이후에는 아비새를 불러서 시킵니다. 이 또한 요압을 향한 다윗의 은연한 징계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나요? 요압이 깨닫고 회개하고 다윗 앞에 와서 사과를 구했을까요? 아닙니다. 결국 암논과 압살롬 때처럼 또 불필요한 분노와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요압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마사를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과거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답습하는 사람만큼 답답한 사람이 없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5월 22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무엘하 20장 14절부터 26절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숨겨진 영웅. 한 이름 모를 여인이 등장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요압을 만나고 자신의 백성을 설득시킵니다. 요압을 만나자고 하는 것도 특별한 경우고 자기 백성을 설득하는 것도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해내고 성의 비극적 죽음을 막은 사람이 바로 이 이름 모를 여인입니다. 요압은 이 승리로 인해 다시 기세등등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됩니다. 그러나 영웅은 이 여인입니다. 요압은 기껏해야 아군 아마사를 죽였고 이 여인은 적장 세바의 목을 베었습니다. 세상에는 이와 같이 숨겨진 영웅이 많죠.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영웅이 되어야 합니다. 안 유명해지고 상으로 치아받지 못한다고 한들 언성 히어로는 항상 그렇게 필요합니다. 선두에선 영웅 하나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소위 말하는 외곽 지역에서 평생을 섬기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숨 다하는 날까지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분들도 계시죠. 크게 인정받지 못해도 가정과 자녀를 위하는 아빠와 엄마도 있습니다.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일을 도맡아 하는 직장인들,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와 같이 지혜가 탁월하고 용기 있고 능력이 있어도 이 여인처럼 언성 히어로의 삶을 자처하는, 주저하지 않는 특별히 귀한 자들입니다. 바르고 옳은 일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지만 영광에 집착하지 않는 이름 모를 수많은 영웅들이 필요한 것이죠. 반면 저는 여전히 요압 같고 싶습니다. 이왕이면 요압같이 드러나고 칭찬받는 영웅이고 싶습니다. 이름도 없이 활약한 이 여인이 귀한 것을 저도 알겠는데 저는 여전히 요압이 누리는 영광이 눈에 밟힙니다. 너무 솔직했나요? 이것이 저의 연약함이며 미성숙함입니다. 영광은 주께 돌리고 나는 내가 할 일을 집중하는 언성 히어로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나눔입니다. 이 여인은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왔을까요? 성읍을 사랑하고 같이 사는 이웃을 지키고 싶은 마음. 용기는요, 진정한 사랑에서 나오게 마련입니다.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생각하며 묶이지 않습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미루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면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인은 용기를 내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선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마주하는 이웃과 성읍을 사랑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살리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게 됩니다. 해야 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나의 상황으로 변명하지 않고 나의 처지를 변명의 무기로 삼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용기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변명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시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한계조차 뛰어넘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위기에 처한 영혼, 복음을 모르는 영혼들을 사랑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만큼 뛰어들어 이들을 구해내는 통로요, 도구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핑계 그만, 실천 시작입니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반란은 결국 그렇게 진압됩니다. 그런데 뒷맛이 좀 씁쓸합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네요. 그냥 애초에 없어도 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바 같은 사람은 비극을 자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전체 사건을 생각해보면 어찌되었든 이 모든 반란과 전쟁과 진압 과정이 모두 필연적인 역사는 아니었습니다.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일,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 정신 차리고 조심했다면 없었을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소의 삶이 참 중요합니다. 자칫 평소에 한 실수가 나비효과가 되어 이러한 생각지도 못한 참극을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인생에 있는 작은 물결을 세심히 살피며 한 걸음 한 걸음 조금 더 신중하고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수야 필연적이라지만
할 수만 있다면 줄이고 또 줄여서 불필요한 고난을 피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겠죠. 이것이 오늘 제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항상 영적 경각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큐티가 참 좋습니다. 오늘도 큐티 덕이 다시 한번 작은 물결을 점검하며 시작합니다. 나 자신과 우리 모두에게 외칩니다. 화이팅입니다. 아멘. 5월 23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참 느닷없는 상황입니다. 사울과 피로 얼룩진 그 집안 때문이다. 그가 기본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다윗의 잘못도 아니고 지금 당장의 일도 아닌 과거의 일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다윗의 시대 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은 단절되지 않습니다. 어제 없는 오늘이 없고 오늘 없는 내일이 없습니다. 어제 위에 오늘이 맺고 오늘 위에 내일이 임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없는 아이가 없듯이 인간관계도 연결과 연속성에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세상의 이치요 질서이기 때문에 과거의 문제가 오늘의 문제이며 그대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 연대 책임이라는 부분에 대한 깊은 묵상이 필요하겠죠. 내 마음이니까 막해도 되지 라는 생각은 이기적이고 완악한 마음입니다. 나는 괜찮고 좋으니까 상관없지 뭐 악한 생각이겠죠. 다음 세대는 모르겠고 나 있을 때만 문제 없으면 되지 뭐. 이 또한 완악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지으신 시간과 관계의 역학에 묶인 피조물들입니다. 세상의 질서와 흐름 안에서 살아내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의미를 갖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행동에 대한 책임의식을 조금 더 무겁게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나의 행동의 무게가 내일의 누군가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나의 경솔함이, 나의 방종이 몇 년 후 나의 자녀에게 치명적 위기가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도 염두해야 합니다. 이쯤 되면 인생 살기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내 삶을 살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의 인생과 다른 세대의 인생까지도 생각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시대를 살아낸 누군가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의 오늘을 살아냈기에 오늘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를 남기는 인생이 아니라 심판을 남기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과 기쁨, 평화를 남기는 신앙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을 부끄럼 없이 살아야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열심이 지나쳐서 그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열심이 방향을 상실하면 치명적입니다. 원래 바보가 열심까지 있으면 가장 위험하다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사울 왕은 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하나님의 방향을 생각지 않습니다. 본인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그가 제사를 드릴 때도, 아각을 살릴 때도, 전리품을 챙길 때도, 그가 기본 사람을 죽일 때도 결국 이 방향을 상실한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보세요. 10년을 마다않고 얼마나 꾸준히 쫓아다닙니까? 예, 웃기고 슬프지만 그는 열정의 사람입니다. 방향을 상실했을 뿐이죠. 열정을 가지면 성공한다. 이는 인간이 교만해서 나온 말입니다. 열정이 있어도 방향을 상실하면 성공은 전혀 대차게 망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주변도 망하게 할 수 있죠. 하나님 안에서 방향을 설정하고 열정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을 내야 합니다. 무작정 열심은 가장 위험한 도구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열심이라는 태도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그죠? 네, 세 번째 나눔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은 죽음입니다. 은혜로 점철된 기독교 신앙을 집중적으로 듣다 보면 이렇게 죽음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예, 아닙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공의의 하나님이시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죠. 원래가 죄의 색은 사망이었습니다. 오늘의 이 강력한 심판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똑똑히 직면하게 하죠. 하나님은 좋은 게 좋은 거지 허허실실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한없이 사랑하시지만 한없이 단호하십니다. 자칫 잊을 뻔한 나의 삶에 공의의 메시지를 선언하시는 하나님은 허투루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러니 내 삶에 하나님의 공의로 재정비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오늘 이 하루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점검해야겠습니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그 외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결국 이 땅의 회복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오늘날의 땅도 실제 기근뿐만 아니라 영적인 기근에도 시달리고 있죠. 이 세상의 수많은 완악한 피흘림에 의해서 저주에 시달리는 듯 보일 지경입니다.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완악한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회복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윗의 기도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실마리도 못 찾았을 것이고 실마리를 못 찾았다면 회개가 없고 공의의 실현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심판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을지 모르죠. 교회는 이 시대의 다윗입니다. 이 땅을 위해 중보해야 하는 다윗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공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응답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땅과 나라, 세대,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5월 24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몹시 지쳤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었긴 들었나 봅니다. 육신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아침 햇살 같고 흩날리는 파도 같고 화려했다 지는 꽃과 같습니다. 과거의 거인족을 이겼던 용사가 바로 다윗입니다. 골리앗은 그 앞에서 꼼짝없이 단 한 번에 쓰러졌습니다. 다윗이 그런 용사 였던 것이죠. 심지어 사자와 곰과도 싸워 이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참 무상합니다. 영원할 것 같은 건강도 영광도 권력도 다 이와 같죠. 다 사라집니다. 우리의 손에서 모래알 같이 빠져나갑니다. 성경을 보니 영원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의지할 것이 아니요, 과거를 의지할 것도 아니요, 권세를 의지할 것도 아니요, 돈을 의지할 것도 아닙니다. 물론 사람을 의지할 것도 아닙니다. 오늘 승리를 가져다 준 아비새도요, 몇 년 후면 곧 몹시 지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말씀의 지혜와 가치를 쫓아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겠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나눔입니다. 블레셋은 계속 거인적으로 승부를 봅니다. 왜 그러는지 뻔하죠.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거인으로 안 되면 더 큰 거인, 그것으로도 안 되면 손가락 발가락 24개인 사람이라도 데려와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강함으로 승부를 보는 세상, 힘으로 군림하려는 세상, 권위와 더 큰 권위로 끊임없이 충돌하는 세상. 세상은 이와 같이 힘의 논리를 신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인은 계속 집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탁월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들의 탁월함보다 더 본질적 승리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애초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다윗의 탁월함이 아닌 그 다윗을 사용하신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힘의 논리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믿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나눔입니다. 또다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후 전쟁할 때에 또다시 전쟁에서
이번에는 가드에서 전쟁이 또 벌어졌습니다. 전쟁이 멈추질 않습니다. 계속 전쟁입니다. 싸우고 또 싸웁니다. 인생이 전쟁투성이입니다. 오늘 전쟁이 멈추고 내일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제 싸운 친구와 오늘 또 싸우기도 하고 오늘 싸운 친구 말고 다른 친구랑 내일도 싸우기도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을 단 하루도 쉰 적이 없다 라고 누군가 말할 정도로 싸움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반복되는 전쟁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필요한 전쟁, 완악한 전쟁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완악과 욕심의 싸움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나 싸워 이겨야만 하는 전쟁이라면 얘기가 다르죠. 매일 반복된다고 해도 싸우고 또 싸우겠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싸움, 거룩을 지키는 싸움, 영혼을 지키고 구원을 지키는 싸움이라면 반드시 싸우고 또 싸우더라도 계속 싸워 승리해야겠습니다. 파괴의 전쟁은 멈추고 믿음의 싸움은 이와 같이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아멘. 5월 25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오늘 함께 같이 다윗의 찬양처럼 찬양으로 묵상을 대신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내 산성 구원이시니 나의 피할 바위 되시며 나의 방패 구원이시니 찬양받기 합당하신 나 여호와를 부르니 그가 나의 적들로부터 나를 영원히 구원하리 내가 고통 가운데 여호와를 부르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네 내가 고통 가운데 여호와를 부르니 내 하나님 내 기도 소리 들으시네 주의 성전에서 찬양해 나를 구원하신 주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리 주의 성전에서 찬양해 나를 구원하신 주 찬양해 새 노래로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내 산성 구원이시니 나의 피할 바위 되시며 나의 방패 구원이시니 찬양받기 합당하신 나 여호와를 부르니 그가 나의 적들로부터 나를 영원히 구원하리 내가 고통 가운데 여호와를 부르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네 내가 고통 가운데 여호와를 부르니 내 하나님 내 기도 소리 들으시네 주의 성전에서 찬양해 나를 구원하신 주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리 주의 성전에서 찬양해
찬양해 나를 구원하신 주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리 5월 26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무엘하 22장 17절부터 28절입니다. 주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뻗어 나를 꼭 붙잡아 주셨으며 깊은 물 속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아멘. 저는 물을 무서워합니다. 어릴 적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빠져 죽을 뻔하니 이쯤 되면 물이랑 안 맞는 인생 맞죠? 네. 물에 들어가면 몸이 쉽게 굳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물을 더욱 싫어하기도 합니다. 제가 물에 빠졌을 때를 돌이켜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혼자서는 살아나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빠졌을 때마다 잡아 올려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의 손길이 없었다면 영락없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나 자신을 구하는 것도 당연히 어렵고요. 영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나의 죄로 인한 심판 앞에서 나 자신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누구나 한 명도 빠짐없이 건져내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주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뻗어 다윗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세상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주께서 나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기뻐하셨기에 나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요즘 둘째 아이가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뻐가지고요. 어쩔 줄 모를 지경인데 아이가 딱히 뭘 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인간적으로 귀찮게 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러나 그냥 예쁩니다. 너무 예뻐요. 그래서 자주 안아줍니다. 자꾸 품에 안고 행여 위험해질까봐 노심초사합니다. 아이가 여기저기 기어다니고 보행개를 잡고 걸어다닐 때 제가 뒤에서 쪼르르 따라다닙니다. 우리 딸 하나가 다치는 것을 그냥 두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죠. 뭐 딸아이가 뭘 잘해서도 아니고 착해서도 아닙니다. 자격이 특별히 있어서도 아니고요. 그냥 너무 예쁩니다. 그렇게 아이가 기다가 걷다가 위험한 곳을 가려고 하면 서둘러 아이를 들어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습니다. 아이는 여러모로 저에게 그저 기쁨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 우리가 바로 그런 자녀입니다. 자격이 있어서는 아니겠죠. 그럴듯한 행동을 해서도 아닙니다. 자격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빠를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거룩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빠의 사랑을 믿는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 가슴 벅차고 기쁨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마음의 안정이 임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아빠이시니 나의 아빠이시니 너무 좋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21절부터 5절을 보면 다윗이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주 앞에서 흠이 없고 내 자신을 지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는 간음도 했고 살인교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다니. 그러면 지금 다윗은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다윗은 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용서하시면 다시 과거를 들추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용서 앞에 자신은 죄가 없어졌다고 믿고 오늘 본문 같은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책감의 종이 되어 사는 경우가 있죠. 여전히 구원의 무게를 오롯이 혼자 지고 살려고 하죠. 그러니 율법주의 같은 것에 여전히 속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동기부여 받아야 하는데 눈치로 동기부여 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지 하나님 눈치 보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회개한 자를 용서하는 사랑이죠. 죄책감으로 빌미를 잡거나 과거의 실수를 이용해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당신의 사랑의 십자가로 죄에 구속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므로 죄책감으로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사랑 안에 자유하며 더욱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믿음 안에 자신감 넘치는 신앙인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5월 27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무엘하 22장 29절부터 51절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쭉 다윗의 고백을 읽고 있자니 그의 인생도 참 쉽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어둠에 둘러싸인 인생, 적군과 맞선 인생, 담을 기어 올라야 하는 인생, 원수를 마주하는 인생, 난폭한 사람들의 위협과 낯선 이방인들과 경계하는 인생. 그러나 이러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순간마다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낭망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좌정에 계시니 내 인생의 좌절은 없습니다. 고난의 나열에 집중하기보다는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더욱 집중해야겠습니다. 절망적 상황을 보는 인생이 아니라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는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흠이 없으니. 완전한 길은 찾기 어렵습니다. 세상에는 완전한 길이 없기 때문에 무작정 빨리 달리지 못합니다. 이 고속도로에서 파손되고 파인 길만 밟아도 차는 쉽게 뒤집어질 수 있죠. 세상이 그토록 자랑하는 아우토반을 가도 무작정 달리는데 두려움이 따릅니다. 심지어 자동차 경기를 하는 서킷을 가도 무작정 달리는데 두려움이 있죠. 이 돌 하나, 조그만 오점 하나로도 이 차들과 생명이 죽음의 사고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인 길이든 개념적인 길이든 완전한 길은 그래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완전한 길인 줄 알고 기분 내며 달렸다가 사고 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흠이 없는 말씀도 쉽게 찾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충고를 한다는 수많은 멘토가 있고 유명한 강사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일타 강사 혹은 인생 멘토 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각자 말이 다 다릅니다. 누구는 꿈을 꾸라고 하고 누구는 꿈을 꾸지 말라고 합니다. 누구는 즐기면서 하라고 하고 누구는 즐기면서는 절대 이룰 수 없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의미를 쫓지 말고 누리라고 하고 누군가는 누리기보다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라고 말하죠. 이 말들이 다 소위 탁월한 강연자들의 지혜입니다. 인생의 단 하나의 정답이 되는 흠이 없는 말씀은 그래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흠이 없는 말씀을 따르다가 이도저도 안 되는 인생의 답답함만 경험하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답을 찾았던 것이죠. 완전한 길 그리고 흠이 없는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아멘. 그분의 길은 안전하고 완벽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변함없이 영원한 구원의 진리이며 그 누구도 토를 달지 못하는 인생의 지혜입니다. 답은 하나님입니다. 답은 예수님입니다. 영원히 길과 진리 되신 하나님만 믿고 그분을 따르겠습니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주께서 내가 가는 길을 넓혀주셔서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길을 넓혀주셔서 발이 미끄러지지 않았다. 이 말을 묵상하며 생각해보면 딱 한 가지 생각밖에 나지 않습니다. 도대체 원래 길이 어떻게 생겼길래 넓히지 않으면 미끄러지는 것이지? 아, 원래 길이 그냥 걷기에도 너무 비좁아 양옆으로 쉽게 미끄러지는 천길 낭떠러지 같았구나.
이 다윗이 걷던 길은 그냥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마치 평균 때 같습니다. 길이긴 길인데 애초에 폭이 10cm밖에 안 되는 곳이죠. 웬만하면 다 그냥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쓰러지는 곳입니다. 우리의 인생 길이 이와 같습니다. 다윗같이 사는데도 인생은 평균대처럼 좁은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 같은 인생은 어쩌면 더 좁은 줄 정도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다윗같이 잘나가는 사람이 평균대니까요. 우리는 줄타기 하고 있는 인생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라고 해서 좀 그러면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넓혀주시지 않으면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고 평균대 선수들도 자신감 가지고 걷고 뛰고 돌다가 간혹 미끄러지더라고요. 자신감 있어서 움직임이 화려해지면 질수록 넘어질 확률도 큰 폭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애초에 해결은 평균대 폭을 넓히는 것이겠죠. 나의 인생의 폭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길을 안전하게 하시고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애초에 인생의 길은 평균대와 같이 좁습니다. 그러므로 혼자 자신감 넘치게 화려하게 뛰어다니다 보다는 조심스럽게 손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께서 넓혀주시는 길로 안전하게 걸어다녀야겠습니다. 내가 걷고 있는 인생 줄을 대로로 만들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